아마 마지막 그 지금 시즌에서 마지막 경지 사업이 될것 같은데요. 지금 이런 식으로 가지들의 그 두께 상관이 없이 좀 얇은 것도 이제 마구 좀 꼽았습니다. 중요한 건 병이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. 병이 없어야 되는 것 같고 지금 정도에 꼽아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올지 아직은 뭐 눈이 트지 않았으니까는 지금 꼽아가지고 한 6월 정도에 이제 뿌리가 내린 것을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보고요. 이게 이제 이런 장미들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사실은 이렇게 이제 그 해당화 같은 친구들 이 친구들이 그 이런 경지사업이 딱 좋죠.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저이 가시가 지금 눈에 좀 보이시죠? 이 가시 때문에 사실은 그 녹지사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 편치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경지사업이 훨씬 더그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. 이게 이제 요 위쪽을 이렇게 경사지게 이렇게 잘라서 비가 오더라도 이렇게 바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 학생들이 택한 것 같아요. 이것도 결과를 갖다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그 6월 정도에 그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그 어떤지 대신에 지금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간 이 상토는 그 일반 상토죠. 그러니까 그 좋은 상토입니다. 여기에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이 안에 이렇게 이제 낙엽들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주워서 이제 버려줘야 되겠죠. 여기 옆에도 보니까는 이런 게 있어요. 옆에 달려 있구나, 숫제. 이러면 안 되는데. 얘는 좀 너무 이미 싹이 타버린 감이 없잖아 있네요. 이런 친구들은 그 죽게 되죠. 이건 내가 보기에는 실패할 것 같아요. 조금 늦었어요. 3월 4일에 했구나. 2월 중순까지는 그나마 지금 얘들 이 2월 중순까지가 딱 적당했었던 것 같고 이제 지금 이 친구들도 그렇죠. 2월 중순까지가 딱 적당했었던 것 같고 지금은 늦었죠. 너무 많이 늦었지 사실. 예. 자, 그래서 경지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아유, 벌써 장미들이 새순이 이렇게 쫙 올라왔어요. 아유, 바빠가지고 이거 전정 좀 생각할 겨를도 없고요. 이렇게 저 해가 질 때쯤에서야 지금 이렇게 와보는 상황이어서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. 예.